인원수가 많으니까 한마디씩만 하면 10명이 떠드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요. 어? 자, 책 한번 봅시다. 아, 지금 대진 본문만 나가고 있죠. 뭐 시험법이 뭐 나온 거 있나요 혹시? 뭐 나왔어요? 1과 2과 그 다음에 작년 3월? 이거? 그거 땡이에요. 1과 2과는 본문만 앞에 뭐 리스닝이나 뒤에 아, 네, 믿음 없죠. 그죠? 자,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아, 미안한데요. 나 잠깐만 지우게 좀 볼게요. 어디 가보자. 자, 조용. 출발합시다. 자, help, I'm stressed out. 나 졸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글인데요. 봅시다. Dear teens thing. 이거 편지글이죠. 그죠? 그래서 dear는 누구누구에게 뭐 이렇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온 거 아니니까요. Teens today는 이제 뭐 상담해주고 이런 뭐 그런데가 봐요. 나도 몰라요. Teens today 얘기. I keep having dreams. Keep 다음에 ing 좀 체크하세요. 여기 보세요. Keep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Keep 다음에 ing. 그 다음 keep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오는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그 다음 keep 목적어 from ing. keep의 구문은 이거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keep ing 썼어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요 keep의 원래 뜻인 뭔가 지키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계속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래 있는 건 keep이 누구만 만나면 from만 만나게 되면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뭐요? 방해 금지 동사로 바뀌어버려요. 됐나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기출로 이 가운데 거랑 세 번째 거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우리 뭘로 풀어야 돼요?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알았죠? 가운데 있는 건 목적어가 계속해서 목적격 보호하게끔 유지하다는 뜻이지만 목적어 from ing 나오게 되면 목적어가 ing 하는 걸 막다 방해하다 금지하다의 뜻으로 바뀌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건 해석으로 푸시면 되고요. 일단 이거랑은 상관없이 keep 다음에 ing 썼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having, 갖고 있는데 dreams가 나와있죠. 우리 꿈을 꾸다 할 때 have a dream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have라는 동사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have에 ing 썼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꿈을 꾸는데 about 무슨 꿈을 꾸느냐? getting traced한 꿈을 꾸고요. or 또는 taking a test한 꿿�을 꿉니다. Where I don't know any answers. 내가 어떠한 정답도 알지 못하는 이렇게 되는데 봐줘야 될 거 첫 번째요. About은 전치사니까 ing를 써야 되는데 getting chased 썼죠. 여기 봐요.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pp 써 있으면 이거 수동태라는 거 알죠? 그죠? 근데 이 비동사 대신에 get이나 become 써도 이건 수동태로 봅니다. 그냥 원래 chase가 뭔데요? 쫓아가다의 뜻이에요. 그죠? 근데 뭐요? 나는 쫓김을 당하는 꿈을 꾸는 거잖아. 그래서 get 다음에 it 썼어요. 이거 수동태로 봅니다. 알았죠? 그래서 쫓겨짐을 당하는 것에 관한 꿈을 꿉니다.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get pp입니다. chase 때 it 조심하세요. 다음이요. taking ing 썼죠. 여기 봐요. 앞에 or나 and나 but 있으면 항상 뭐 병렬 구조 체크하셔야 돼요. 알았죠? 얘는 누구랑 병렬입니까? 당연히 getting하고 병렬이겠죠. 그지? 그래서 taking a test. 우리 시험보다 할 때 동사 take라는 동사 써요. 됐나요? 그래서 시험을 보거나 또는 쫓겨짐을 당하는 것에 관한 꿈을 계속해서 꿉니다. where 체크하셔야 되겠네. 관계 부사죠. where 나오면 항상 뭐랑 바꾸는 거 조심하시라. where 위치요. 그지? where는 뒤에 완벽한 문장 온다는 거 알죠? 위치는 뒤에 주어가 빠지던 목적어가 빠지던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뒤에 보니까 I, 주어, don't know 동사, any answers 목적어 3형식의 완벽한 문장 왔어요. 그래서 where 써주셔야 됩니다. 위치 쓰면 안 된다고요. 알았죠? 거기까지. 내가 어떠한 정답들도 모르는 시험을 계속해서 보거나 아니면 쫓김을 당하는 것에 관한 꿈을 계속해서 꿉니다. 어려운 건 없네요.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조심해서 꼭 보세요. 그 다음 갑시다. I often, 나는 종종, 에이, 아이씨, 안 죽지, 아이씨.
I open 나는 종종 wake up 깨어납니다. In a cold sweat 뭐뭐 하면서 철사 인정 좀 조심하세요. Wake up은 자동사예요. 뒤에 뭔가 더 써주고 싶으면 전치사 쓰셔야 됩니다. 인정 조심하시고요. 나는 cold sweat 그랬어. 차가운 땀이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 식은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식은땀에서 나는 종종 깨어납니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요. 어려운 건 없네요. 입만 좀 조심하세요. 여기 in 여기 in이에요. 전치사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 on some mornings 그랬네요. on 체크하세요. 특정한 날 앞에 붙는 전치사 on입니다. 특정한 날 앞에는 무조건 on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날 아침에는 I feel so tired tha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봐 so 대꾸문이죠. 그죠? so 대꾸문은 학교 선생님들 되게 좋아해요. 뭐예요? 서술형 영작 되게 좋아하신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꼭 체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봐요. 잠깐 나 봐봐. 내 말 빠르다? 안 빨라? 다들 이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빠르면 빠르다라고 얘기해줘. 알았죠? 자, I feel so tired. 근데 여기 봐. so 하고 대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 쓸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형용사나 부사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죠. 문법에 맞춰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so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I feel tired입니다. 이 조심하세요. 내가 느끼는 건 PP 형태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니네 많이 봤지? 나 깜짝 놀랐을 때 I am surprised 써줘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서도 it입니다. 나는 느껴요. 너무나 tired, 피곤함을 느껴서. that, 그래서. 이 that은 접속사로 봅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나는 느껴서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이 생략된 거고요. I'll be able to lift my feet. 내가 나의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거다. 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어식 표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난 생각해 발을 못 들어올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치? 근데 영어에서는 앞에 문장을 부정해버려요. 됐나요? 그래서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서른 선생님이 못생겼다고 생각해. 원래 이게 맞는 건데 나는 생각하지 않아 서른 선생님이 잘생겼다고 이렇게 표현한 게 영어식 표현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돈트를 써주는 게 영어식 표현입니다. 아니 그렇다고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I don't think I'll be able to lift my feet. 소원의 꿈은 항상 조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알았지? 아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도 옆에 써놨지만 소원에서는 세 가지 있어요. so 형용사나 부사 쓰고 that 주어 동사 that은 접속사라고 얘기했다. 뒤에 완벽하게 나와야 돼. 그 다음 소원의 꿈은 정리해 주는 거예요. so that so하고 that 사이에 아무것도 없고 주어 동사 so하고 that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 컴마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됐습니다. 여기 봐요. 위에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너무나 뭐뭐합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가운데 거는 뭐라고요? 이건 in order that하고 똑같습니다. 목적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컴마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뭘 나타낸다고? 이건 so나 therefore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기 봐봐. 이게 공식인데 잘 봐요. 이게 공식인데 이렇게 컴마가 없는 경우가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알았죠? 고3 올라오고 그러면 선생님이 so 앞에 컴마 없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왜 그래서 그럼으로라는 결과로 해석이 되지? 근데 결과로 해석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은 이거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당장 내신도 중요하지만 모의고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구문 나오고 해석 나올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라고. 됐나요? 자, 넘어갑시다. so 대꾸문은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What's wrong with me? 그랬어요. 나에게 뭔가,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Help 도와주세요. A worried teenager. 시험도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이기니까 좀 체크 좀 하시고 걱정 많은 10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요. 이제 답장
Question and answer, Q&A 이제 구조죠. 이제 답장을 주셔야 되겠지. 누군가 답장을 줬네요. Worry the idiot, 걱정 많은 10대에게. We have good news, 우리는 좋은 소식이 있고 bad news,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For you, 당신에게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부터 먼저 얘기해 주겠네요.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은 is that 이하입니다. 주어, 동사, that 이하가 전체가 다 보호입니다. That은 보호, 저를 이끄는 접속사 되시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 내가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여기 that 자리에 이 that 대신에 위치나 왔으면 큰일 납니다. 알았지? 무조건 that만 써주셔야 돼. 뒤에 완벽한 문장이야. 좋은 소식은 that 이하인데 you don't sound like you are ill 그랬죠. 네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픈 것처럼. 여기 잠깐 봐요. Sound like 나와있죠. 원래 sound는 감각동사로서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됩니다. 그지? 근데 뒤에 명사가 올 때는 sound 다음에 like 다음에 뒤에 명사가 오게 되는데 하나 더요. 뒤에 대시 생략되고 주어동사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게 이 문장입니다. 알았지? Sound like that, that은 썼다고 안 써도 되고 뒤에 완벽한 문장 주어동사. 됐나요? 그래서 you are ill, 주어, 동사, 고 이렇게 된 거죠. 네가 아픈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 아픈 거 아니야? 환자 아니야? 질병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sound like에서 like 빼먹자고 좀 조심하세요. 알았죠? that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 갑시다. The bad news, 나쁜 소식 이제 얘기해 줘야 되겠네요. 아까 똑같은 that입니다. 비동사 뒤에 that은 보호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It is highly likely that. It is likely that 우리 많이 봤어요. 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여기 highly가 있네요. 두 개는 다른 단어입니다. 알았죠? 이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high는 이거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얘들아 이거 두 개 다른 거 알지? 네 알아요. 뭐가 다르니? 저건 li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 high는 형용사 또 되고요. 부사도 됩니다. Hardly는 부사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 뭔가요? 똑같이 부사인데요. High는 진짜 물리적인 높음을 나타냅니다. 알았지? 그래서 높은, 높게 얘기하는 거예요. Highly는 물리적인 높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Highly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시라고요? 같은 말입니다. 졸라라고 해석하시면, 아 미안합니다. 매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it is likely that 하면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은데 highly가 들어갔으니까 졸라 뭐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죠? 졸라 뭐 할 가능성이 높아? that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에도 써놨지만 is 가짜 주어, that 이하가 진짜 주어입니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you are stressed out. ed 좀 조심하세요. 네가 스트레스를 당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됐냐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올도 보세요. 양보로 나타내는 접속사 올도우죠. 올도우는 도, even though, even if랑 바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네 개가 똑같다는 건 배웠었죠. 올도, 도, even though, even if요. 그죠? 네 개는 같아요. 예전에 EBS에서 even though하고 even if를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나와가지고 되게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시험 문제 안 내겠다고 EBS가 반성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even though하고 even if는 사실 살짝 좀 다르거든요. even if는 가정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뒤로는 시험 문제 안 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네 개 갖다 보시면 되고요.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the word 단어, stress란 단어는 bring up 그랬어요. the word가 주어니까 s 붙여줘야 되고요. bring up이란 단어 뜻을 보면 여러분들 대부분 다 뭐라고 먼저 얘기했냐면 기르다, 양육하다라고 먼저 외웠어요. 알았죠? bring up이요. 근데 bring up이 기르다, 양육하다의 뜻으로 정말 많이 쓰여서 그 단어를 그 뜻으로 외우게끔 시켰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bring up은요, 사전 찾으시면 뜻이 수십 가지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 있어요? bring, 가져오는 거죠. up, 위로 가져오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그 뜻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아이를 위로 가져오는 거니까 기르다, 양육하다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어떤 물건을 bring up 하면 그냥 가져오다라고 해석도 되고요. 심지어 문맥에 따라서 내가 먹었던 음식을 가져온다고 해서 오바이트 하다 애들도 있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해석하셔야 돼요. 알았죠? 비록 그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brings up, 가져오지만 가져오는 겁니다. 알았지? 그냥 가져온다고 해석하면 돼. 이미지를 가져오지만 어떤 이미지?
5분은 우리 무슨 전치사라고 그래? 동격의 전치사라고 해요. 그죠? 이미지와 뒤에 tired adults가 이게 같은 겁니다. 4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라고 그러고 5분은 동격의 전치사라고 해요. 그죠? 어떤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tired, ed요. adults 시키는 거죠. 피곤에 빠진 성인들의 이미지를 가져오지만 여기까지 all the way요. Many teens, 많은 10대들은 also 또한 suffer from. suffer는 항상 from이 따라다닙니다. 왜? suffer는 자동사거든요. 뒤에 뭔가 써주고 싶으면 전사를 써줘야 되는데 suffer는 from이 자동으로 붙어다닌다는 거 알아두세요. 많은 10대들은 또한 suffer from,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나 봐봐. 고통 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 수동태 써주면 안 돼. 알았어? 그냥 suffer from이야. 알았지? is suffered from.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그냥 고통 당하고 있다. 영어 시험에서는 뭐 나오는데? 한국말이 없는 거. 두 번째, 한국말하고 다른 거. 그래서 한국말로 수동태를 해서 된다고 해서 절대 수동태 써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주세요. 많은 시대는 또한 고통 당하고 있어요. 여기는 하이 썼네요. 그죠? 이건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지? 하이는 아니야. 알았어. 위에 거는 하이언이 매우의 뜻이었고 여기는 하이입니다. 높은 레벨, 수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오픈, 종종, without, 모르면서. 여기 잠깐 볼래요? without은 전치사인 거 알죠? 이분은 부사입니다. 얘 때문에 ing 써줘야 됩니다. 알았지? ing 조심하시고. 심지어 모르면서. that they do. 여기 봐. 재작년 수능에서 대동사가 정답이었어요. 문법 문제예요. 알았죠? 대동사는 항상 시험이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살짝 뭐 써놓고 아 써놓고 만약 틀리냐 모르면 틀리다라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두가 받는 말이 뭔데요? 여기 봐요. 대동사가 뭔지 잡아낼 때는요. 이 문장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네요. 여기 동사를 봐요. suffer from이잖아요. suffer from 뭔데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를 대동사로 봤을 땐 두 더즈로 봤습니다. 두 더즈 디디요. 됐나요? 시제가 현재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고 데이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두 써주셔야 됩니다. 했니? 그래서 대동사 두 써야 되고 아 안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주의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 알았지? 그래서 아 아니라고 보시고 이 두가 뭘 얘기하는 건지 요거 얘기하는 건지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뭐요? suffer from a high level of stress. 요걸 줄임말입니다. 두 하나로요. 알았죠? 그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심지어 모른 채로 어떻게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조심해라 두. 대동사. 알았어? 정말로 조심해야 돼. 시험 문제 졸라 잘 나와. 요즘 대동사. 아주 유행이야. 수능에 나오고 나서. 알았죠? 아 쓰면 안 된다는 것까지 꼭 알아두세요. 됐나요? 뒤에 또 있네. 다음 봅시다. 엔리스트를 외우셔야죠. 그죠? 엔리스트. 또 뭐라고요? 적어도. 얘들아, 엔모스트는 또 뭐야? 얘들아, 엔모스트는 또 뭐야? 나쁘란 얘기하니? 병적 얘기하니? 엔모스트가 또 뭐냐고. 기껏해야야. 알았어. 엔모스트, 엔리스트는 또 달라. 알았지? 엔리스트는 적어도다. 야, 니네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거지? 야,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지. 나 안 그러면 재미없어, 수업하는데. 얘들아, 엘모스트가 뜻 뭐야? 이런 거 써먹었지. 뜻 뭐야? 저거 이씨, 음료수랑 쪽쪽 깔고 있고 죽여버리고 저거. 자, 엘리스트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now 이제 you know, 너는 압니다. that 주어, 동사, that 이하 전체가 다 목적어죠.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수사 되십니다. 뒤에는 완벽한 문장 써야 되고 위치나 왔으면 짝됩니다. 알았지? 대시야. 아 생략도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대수면. 자 적어도 이제 당신은 압니다. 뭐를? 됐냐를 알아요. You are under stress. under는 어떠어떠한 상황 하에 있다라는 거죠. 네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 하에 네가 있다라는 걸 이제 너는 알았습니다. 압니다. 그 다음 It is a big step forward. 얘들아 큰 걸음인데 forward는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잖아. 앞으로 큰 걸음 내었으니까 해서 뭐라고 써있어? 진전이라고 써있죠. 그죠?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크게 나가는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only you가 주어고요. No one else는 동격입니다. 괄호로 살짝 묶으세요. 단지 너만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no one else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only you. 단지 너만이 can control your stress weather. 너의 스트레스 수준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ecause입니다. Because 오래 쓰면 안 돼요. 알았죠? Because 다음에 조동사니까. But 하지만 to wisely manage your stress. 여기 봐. 투정사. 어이씨. 그래 진짜. 투부정사가 이렇게 맨 앞에 나오고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얘는 95%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석한다면 뭐뭐 하기 위하여죠. 그죠? To wisely manage,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뭐요? 너의 스트레스를. 여기 봐요. 투부정사인데 유인과 가운데 꼈죠. 그래서 to 다음에 동사원형 써야 되는데 부사가 가운데 들어간 걸 문법용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분리부정사라고 해요. to 다음에 동사원형 바로 연결되는데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치? 근데 가운데 써주는 건 무조건 뭐 써줘야 돼? 부사 써줘야 돼. wise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나 봐봐. 문법 공부할 때 준동사 파트 배웠을 거예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수식하는 건 부사만 돼요. 알았지? 그래서 wisely 부사 쓰실 때 현명하게 너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하여 you need to 너는 have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a good understanding 좋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of 뭐에 대한 the issue 그 이슈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좋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to help you 여기도 투부정사 맨 앞에 나오고 컴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잖아요. 그죠? 그 뭐 하기 위해서죠. help 목적어 with that 목적어가 됐냐 한 것을 돕다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전치사 with 좀 조심하세요.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teens today는 had a informative 이거 단어 좀 체크하시고 informative information이 정보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정보의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informative는 유익한이라는 뜻입니다. 정보를 주는 거니까 유익한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teams today는 오늘 뭐 했다고요? 유익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talk는 자동사입니다. 뒤에 뭔가 더 써주고 싶으면 전치사 꼭 써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얘기하다 할 때는 talk to 뭐뭐에 관하여 얘기할 때는 talk about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on 여기서 on은 어바웃에 있는 거죠. 그렇죠. 뭐뭐에 관한 얘기를 오늘 유익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에 관한 스트레스와 it 그것의 관리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하여 오늘 유익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with 누구요? doctor 의사선생님이네요. ing 좀 체크하세요. 됐나요? 전문의 의사선생님 그래서 전문 의사선생 뭐에서 멘탈 헬스 스페셜라이즈 쓰면 안돼. 알았지? 스페셜라이징이야. 야 시험은 항상 ing 쓰래 ed 쓰래 맨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ing 꼭 체크하시고 스페셜라이징 그 다음 갑시다. as the saying goes 여기서 saying은 속담이라는 뜻이죠. as the saying goes는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속담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봐 속담은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알았죠? 속담은 무조건 암기. 속도도 알아주셔야 돼요. No, your enemy. 명령문으로 썼네요. 너의 적을 알아라. And 그러면 you will fight better. 너는 더 잘 싸울 것이다. 우리 이거 한자성으로 알잖아요. 그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지? 나를 알고 뭐 적을 알면 뭐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이 말 들어봤죠. 그거 속담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네, 너의 적을 잘 알면 뭐요? 너는 더 잘 싸울 것이다. Better는 아래에도 써놨는데요. Well의 비교급입니다. 알았죠? Fight를 수식해야 되거든요. 일반 동사 수식하는 건 부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굿이 아니라 well이라는 부사였고 걔의 비교급도 better거든요. 그죠? 굿의 비교급도 better지만 well의 비교급도 better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well의 비교급 쓴 겁니다. 속담은 외우세요. 알았죠? 속담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요? 그럼 우리 파트 1 봤네요. 자, 시간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수업한 것들을 한번 쫙 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 느끼지 마세요. 어차피 옆에 있는 새끼들 몰라요. 알았죠? 물어보세요. 미안한데 나 잠깐 볼래. 시험 날짜 혹시 6월 1일 말고 더 미뤄졌다 뭐 이런 말 얘기 없던가요? 아니 얘들아 학교를 좀 사랑해줘. 학교 좀 관심 좀 가져. 뭐 없어 정보? 안 가봐. 아 미안. 안 가봐. 아니야 안 가고 있는 그렇죠. 아니 뭐 인터넷에 뭐 이렇게 올라온 거 보세요. 시험 연기 미뤄지. 미안합니다. 어쨌든 내가 알아볼게. 자, 고개 들어보세요. 본문 들어갑시다. 질문 보세요. Q&A 겁니다. 질문하고 응답하는 거죠. With a doctor 선생님하고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의 관리법에 대해서요. What is the first thing we should know about stress? 나 잠깐 봐봐요. 질문이 나오고 응답이 나오죠. 그죠? 이 질문 빼버리고 응답 써주고 이거에 알맞은 질문 뭐냐 한번 찾아내야 돼. 알았어? 그냥 소제목이라고 생각하고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질문 아래 있는 답에 대한 질문을 보고 질문을 찾을 때 객관식으로 요거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그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거라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글 읽어야 돼. 알았죠? 얘들아 나 봐봐. 영어 내신 대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어야. 그지? 단어 먼저 외우시고 두 번째 해석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내용 이해가 세 번째로 들어가야 돼. 알았죠?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돼. 순서대로.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각 문장에 대한 어법이나 구문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영어 시험 중에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이 있습니까? 수능도 시험 범위 없죠. 토익, 탭스, 토플 아무것도 시험 범위 없어요. 근데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은 내신 시험이에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뭘 평가할 건데? 우리가 가르쳐준 내용을 니네들이 얼마나 성실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외웠느냐 보는 게 내신 시험이에요. 암기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선생님은 좀 의견이 좀 달라요.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알았죠? 암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는 거니까. 성실하게 하려면 문장을 다 외우시는 게 물론 좋죠. 그죠? 근데 지문이 너무 길고 시험 범위가 많으니까 다 못 외우니까 내가 어떤 문장이 나올 것 같아라고 찝어주는 게 내 역할이거든요. 이런 문장들이 나올 것 같아 중요해라고 얘기하면 웬만하면 좀 외우세요. 알았지? 선생님이 여기 오기 전에 목동에 있었을 때도 기본적으로 다 암기시켰어요. 암기시키지 않으면 점수 안 나옵니다. 그건 내신 시험의 특수성이 어쩔 수 없어요. 알았죠? 그 다음 우리 시간이 좀 지나면 각 단어에 대한 유의어, 반의어도 뽑아줄 텐데 대진고는 유의어, 반의어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됐죠? 니네 고2 시험인데요. 니네 시험 문제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고3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왔던 단어들로 바꿔가지고 출제 많이 된다고. 니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데? 지문 딱 주고 지문 딱 보면 내가 달달달 외우고 공부해서 다 알아. 근데 뭐 윗글의 내용과 알맞지 않은 것을 1번부터 5번까지 딱 봤는데 18 다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용 다 알아도 다 못 찾는 거죠. 그치? 단어 싸움이야.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수능도 마찬가지. 알았죠? 단어 열심히 외우세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문 중요해, 문법적으로 중요해 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좀 외우시고요. 알았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 보시면 질문 떠올라야 됩니다. 알았지? 이거 영작으로 낼 수도 있어. 알았어? 그러니까 질문도 정확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What is the first thing we should know?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About 뭐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관해서. 대인 생각도 있죠. The first thing that we should know. 목적격권에 대해서 대신요. 무엇일까요? You need to understand. 너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요? 됐냐를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사 대신해요. Which나 what 안 됩니다. 알았죠? 뒤에 나온 몇 문제요. 너는 됐냐를 알아낼 필요가 있는데 스트레스는 is not disease.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It 이 시간에 키는 건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지. 스트레스는 normal reaction,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That 나와 있네요. Almost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요. Everyone이 주어고 experiences가 동사인데 everyone은 단수 취급한다. S 빼면 안 돼. 알았죠?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 that하고 이 that하고 다른 거라고. 알았지? 그런 거 구별해야지. 그죠? that에다가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성격이 다른 that은 골라내야지. 그지? 문법이요. 자, 그 다음이요. In fact, 연결을 체크하세요. 연결을 몇 개 안 나오는데 틀리면 안 돼. 알았어. 점수 주려고 연결을 낸 건데 연결을 왜 틀렸고. 사실, stress는 unnatural alarm system. 내용상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하세요. Natural alarm system. Naturally, 자연적인, 자연적으로 생긴 선천적인 타고난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는 타고났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고난 natural의 의미 좀 알아주시고요. 타고난 alarm, 경고 시스템입니다. In your 어디 있는 여러분들 머리와 몸 안에 있는요. Going back, ing 체크하시고요. 분사 공문이죠. Going back, 거슬러 올라가면서 to the primitive days, 원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Going back에 아래에다가 이거 써놓고 보여요. Which goes back, 꼭 체크하시고 시험 문제 문장 다르게 내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Which goes back인데 어떻게 해요? Which 빼버리고 go에 ing 붙여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원래 이렇고 이것도 맞는 거라는 거 꼭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들 많이 변형했을 테니까. 원시 시대까지 올라간대요. 한번 올라가 봅시다. 원시 시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단어를 체크하시고. Involuntary response. 이 비자발적인 반응. 여러분도 오늘 준책 있죠? 준책 보시면 준책이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10페이지 했나요? 12페이지 했어요?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아래 보시면 단어 있죠? 아래 단어 보시면 첫 번째 natural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going, go back to 보이나요? 그 다음에 involuntary 단어 찾았나요? 찾았어요? 거기 정도예요.
involuntary는 뭐라고 써 있어요? 무의식적인, 자기도 모르게 하는. 얘들아, voluntary의 반대말이 involuntary야. 인이부터서 반대말이 된 거잖아. voluntary가 원래 뭔데? 자발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인이부터서 반대말이 됐는데요. 반대말 voluntary 써 있고요. 또 반대말이 intended입니다. 의도적인. 됐냐? 어휘 조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됐어? 그 다음이요. conscious, 의식적인. 얘네 세 개는 involuntary와 반대말입니다. 됐습니까? 어휘 좀 체크하세요. 알았죠? involuntary 그렇게 자주 나오는 단어 아니에요. 알았어요? 자, 꼭 체크하시고요. 우리 무의식적이라는 단어 뭐 있습니다? 무의식의. 얘들아, 무의식. 언컨셔스가 무의식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involuntary와 unconscious가 같은 말이야. 알았어? 무의식이. 됐나요? 됐어요? 같은 말. involuntary와 unconscious. 이 비자발적인 반응은 developed, 발달했습니다. 여기 봐요. develop은요. 그 영어 공부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웬만한 단어 동사들은 자동사, 타동사를 다 갖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develop은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전사 인종 조심하세요. in 빠지면 틀린 문장입니다. 알았지? 자, 이 자발적인 반응은 발달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서. in이 빠지면 우리 조상들을 발달시켰다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in 빼면 안 돼요. 우리 조상들에서 발달했습니다. as a way, 방식으로서 protect, 목적어 from, 다음에 명사나 ing 목적어를 from 이하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as는 뭐뭐로서의 뜻이네요. 된 누군데요? 된 누구예요? 조상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여기처럼 복수라서 됨으로 받는 거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수니까 됨으로 받아줘야 돼. 우리 조상들을 from 뭐로부터 해요? predators, 포식자들, 뭐? 호랭이, 사자 and other threats, 다른 위협들. 다른 위협들. 여기요. other 다음에 s 붙여줘야 된다. 알았지? 다른 위협들. 그리고 other다. another 아니야. 알았어? another 다음에 단수명사 써야 돼. 알았냐? 그럼 위협도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말이 안 되죠. 다른 위협들과 포식자로부터 우리 조상들을 보호할 방법으로서 우리 조상들에게서 발달했습니다. 뭐가? 이 비자발적인 반응이에요. 됐냐? 그 다음요. Imagine, 상상해 보세요. 대인 생각 됐어요? Imagine that you meet a tiger in the jungle. 정글에서 타이거, 호랑이를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You have to fight it. Fight. Run. 너는 이 시간에 뭐 호랑이죠. 호랑이랑 싸워야 합니다. Or 또는 run. 너는 you run이야. 아, you have to fight or run하고 변경이다. You have to fight, you have to run. 너는 호랑이와 싸우거나 또는 도망쳐야 합니다. Fast, 빠르게. To save your life, 너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So, 그래서 your body, 너의 몸은 turns on. 켜다의 뜻이죠. 그죠? 작동시키다의 뜻이잖아. 그지? 너의 몸은 켭니다. It's, 몸에, it's는 body를 얘기하는 거지. 몸에 emergency system. 그래서 비상체제를 너는 켭니다. 너의 몸이 켭니다. 됐나요? 비상시스템이 뭔지 한번 봅시다. Releasing, ing 체크하시고 분사 구문이죠. 준 프린트에도 써놨습니다. 알았지? Releasing, 방출하면서 into the blood, the hormones 이렇게 되는데 여기 봐봐. 원래 release는 구문이 뭐냐면 release A into B예요. 이게 뭐예요? A를 B에 방출한다. 됐나요? 근데 이거 봐. A가 뒤에 수식어구가 붙어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얘를 뒤로 뺐어. 됐어? 그래서 releasing into B hormone 이렇게 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into가 바로 붙었어요. releasing 방출하면서 피 속으로 방출하면서 뭐를? 호르몬을 피 속으로 방출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치? 호르몬인데 여기 이제 대기하고 붙어가지고 졸라 길어졌잖니. 그지? 그래가지고 뒤로 뺀 겁니다. 됐냐? ING 조심해. 이거 기본적인 거야. 분사문이요. 알았죠?
자, 방출하면서 피해 나가요. 뭐예요?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어떤 호르몬이냐? That. 호르몬스 복수니까 S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네 개가 병렬입니다. 알았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붙어 있는 동사 네 개가 병렬로 돼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냐? Speed up 가속화시키는 너의 심장 박동을 가속화시키는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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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되고요. 왜? 피 쫙쫙쫙 공급해줘야 맞짱 뜨거나 아니면 도망갈 거 아니야. 그지? 달리기 하거나 맞짱들 준비하는 거죠. Increase 증가시킵니다. Your blood pressure 너의 혈압을요. 뿡뿡뿡 계속 눌러주는 겁니다. 피 쭉쭉쭉 가도록. 그 다음 부스트 들어올리는 거죠. Your energy 너의 에너지를 부스트 쭉 끌어올립니다. 되냐? And 이거 prepare 준비하도록. 이거 prepare 오형식으로 쓰였습니다. Prepar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보. 네가 to deal with 다루도록 the problem 그 문제를. 네가 그 문제를 다루도록 준비시키세요. 됐나요? 뒤에서부터 네가 그 문제를 다루도록 준비하고 너의 에너지를 부스트 끌어올리고 너의 혈압을 증가시키고 너의 심장 속도를 빠르게 하는 호르몬을 피에다가 방출하면서 됐어요? 아, 그래서 A in 2 구분 알아주시면 되고요. A가 뒤로 빠집니다. 그 다음 Expert 나와봐요. 이 과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나한테 와서 항의하면 됩니다. 알았지? 이 문장 그렇게 하세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건 두 개 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얘입니다. 별표 10만 개 보세요. 알았죠? 시험 문제 안 나오면 따지러 오셔도 됩니다. 선생님 때문에 시험 문제 막 찾잖아요. 이렇게 와서 얘기해도 돼요. 알았죠? 무조건입니다. 진짜야 얘들아 안 믿으면 안돼 알았지? 아니, 미안한데 니네들이 렉스칼을 선택하고 뭐 니네들이 나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랑 수업하잖아 나를 믿어줘 알았죠? 나 올해 니네들 가르치면 정확하게 19년 차야 애들 19년 동안 가르쳤어 전문가야 알았어? 시험을 나온다 그러면 제발 나오니까 알았죠? 이거 내가 대진고등학교에 전화해갖고 시험 문제 내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외워 알았어? 잘 봐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그래도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줄 거니까 잘 보세요. 알았죠? 일단 이 질문부터 먼저 갑시다. 해석부터 먼저 봐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얘들아 콜은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야. 주어, 콜, 명사, 명사 이렇게 써요. 주어는 부릅니다. 명사를 명사라고. 학생들은 부릅니다. 선생님을 깡패라고 이렇게 해요. 됐나요? 오형식이에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디스가 목적어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말합니다. 여기 봐. 해석 뭐라고 써있어?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써있잖아. 그지? 나 봐봐. 내가 산에 딱 가는데 아예 니네들이 집에 밤에 딱 들어가는데 골목길을 지나가야 돼. 근데 정확히 가로등이 켜있는데 가로등 바로 아래 내가 담배 피고 서있어. 그럼 니네들이 생각나는 건 딱 두 가지야. 아 씨발 이 길을 통해서 집을 가야 되는데 집을 무조건 가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나랑 맞짱 뜨거나 아니면 두 번째 도망가거나 이거 두 가지. 그죠? 파이트는 맞짱 뛰는 거 얘기하는 거야. 투쟁입니다, 이게. 그지? 플라이트는 뭐, 아까 run이라는 단어 봤었죠. 도망간다는 거. 플라이트가 run의 뜻이야. 토끼나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고3 모의고사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빈칸 문제로. 동물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맞짱 뜨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인간은 세 가지를 할 수 있대요. 맞짱 뜨거나, 도망가거나, 하나는 뭘까요? 이게 빈칸이었었어. 고3모의고사에서. 뭐 할 수 있다고? 대화를 풀 수 있다고. 알았지? 형, 집을 가진 건 마루밖에 없어요. 이거 받고 나 때리지 마요. 이걸. 알았죠? 대화를 푸는 거예요. 알았어? 아니, 고3모의고사에 나왔으니까 얘기해줄게요. 투쟁 높이 반응이야. 알았어? 맞짱 뜨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반응이야. 됐냐, 여기까지? 앤드 이거 휴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아, 이것도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이 문장 통으로 외우라고 그랬어. 해석도 먼저 갑시다. 인간은, 인류는 could not have survived 살아남지 못했을 때인데 in its early tough natural environment인데 자 첫 번째 중요한 거 이거 잘못 썼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수정하세요 이거 타동사 아닙니다 이거 자동사예요
자동사 수정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이요. 인류는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언제? In its 인간의 초기에 그리고 터프 힘든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식어 봅니다. 됐냐? 어. 그 다음 딱 여기서 끊으세요. Without it. 그것이 없었다. 이 시간을 키우는 건 투쟁 도피 반응 얘기하는 거죠. 해서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지금부터 이제 진짜 얘기해 줍니다. 이거 무조건 서술형입니다. 알았죠? 여기 봐. 이것만 설명해 주고 잠깐 쉴 거야. 잘 보세요. 우리 이걸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 얘들아 봐봐. 이거 쓸 필요 없어. 다 써놨어. 그리고 오늘 알아준 책에서 다 있어. 알았지? 쓰지 말고 무조건 이해부터 하세요. 알았죠? 여기 봐. 천원만 보세요.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을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알았지? 먼저 얘기해 줄게. If 주어 head pp 컴마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ead pp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할 때 쓴다고요?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가정법 과거 완료 맨 앞부분은 어떻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If 주어 head pp요. 됐니? 근데 봐. 그 if 주어 head pp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if it had not been for 여기서는 이시네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앞부분입니다. 그 다음 여기 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 다음 have pp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거 내가 이렇게 끊었죠. 이거랑 이거랑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짐은 자리 바꾼 겁니다. 여기 보이죠? 조동사의 과거형 could have pp 됐냐?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 얘기해 줄 겁니다. 여기 뒤에는 얘기해 줬고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아 물론 외워야 돼요. 원래 형태는요. 아까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 뭐라고 그랬죠? if 주어 had pp 됐나요? 가정법 과거 완료야. 잘 봐야 돼. 이거 문장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문장 전환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전환하는지 잘 보세요. 첫 번째, if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if만 살짝 빼주면 안 됩니다. 알았지? if 빠진 거 얘기해 줘야 돼. 글 쓰면서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치가 일어납니다. it had not been for에서 had만 바깥으로 빼줘야 됩니다. if를 생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had it not been for it 이라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됐냐 여기까지? if 생략하면 head 바깥으로 빼준다.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had it not been 까지를 한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뭐예요? but이요. 그래서 but for it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됐냐 여기까지? but for는 또 한 단어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without 그래서 it 됐나 여기까지? 우리 교과서에 적힌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알아주셔야 되는데 요거로 바꿀 수 있는 거 요거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요거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세 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서술형 이해되냐? 됐어? 쓸 필요 없어. 다 써놨어 여기다가 아래다가 다 써놨다고. 알았지? 오늘 알아준 책에도 다 써있어. 알았죠? 문장 전환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시험 안 나오면 나한테 항의하고 오세요. 알았죠? 됐나요? 항의하러 오면 두 개 중에 하나겠네요. 니네들이 학원을 끊거나 내가 여기 그만 무조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 말 이해 됐나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부터 외워야 된다고요? If it had not been for it을 외우셔야 됩니다. 야 내가 시험 보냐? 아니잖아. 근데 난 외우고 있지. 왜 외우고 있을까? 시험제 졸라 많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if를 생략하면 도치시켜줘야 됩니다.
누구를 바깥으로 뺀다고요? Hadn't. 그래서 뭐? Had it not been for issue. 됐나요? Had it not been을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요. 뭐요? But요. But for issue. But for를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Without요. Without it.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게 without it. 됐니? 알아두세요. 알았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냐? 이해됐냐?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안 돼. 나 이렇게 잘해줬는데 시끄러우면 안 된다 진짜. 그리고 틀려보면 너 죽여버릴 거야 진짜. 알았지? 다시 공부할 때 모르겠으면 저한테 와서 다시 물어보세요. 알았죠? 왜 갔다 말라 이씨 그러면서 지랄하지 않고 친절하게 설명 잘해드릴 거야. 알았죠? 됐나요? 여기까지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해요. 애들이 반으로 줄었어. 다 어디 갔어?
진짜? 네. 아니야? 그걸 리뷰해 보려고 했어. 아니 그.. 너 그거 누구 이름? 네. 뭐나 내가 이거 삐졌잖아. 어 이건 동사고 동사 대신 이게 이거 동사 이거 첫 이거 have to fight 동사거든요. have to 뭐라 이렇게 쓴 건데. 아니 나도 한 명은 아닌데. 네 같이 보면. 그런데 이름 전화? 이거 코가 안 되는 거 뭔데? 아 이거 또 있어? 안 들어와라. 이 스킬이야? 어. 아 근데 그 누가 아니 근데 그거 좀 내일 써. 그럼 내일 쓰고 뽑을 수 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초록색 써서 계약하면 제출해 준다고. 아니 나 예술가고 싶은데. 왜? 11시에 써서 내가 써줄까 봐. 아니 무슨 그거 따로 그 책을 내가 썼는데 거기다 이거. 아니 나 안 써. 아니 나 그거는 나 지금 하는 줄 알겠어. 쌤이 항상 그러면서 그게 책을 내라고. 근데 거기서 쓰면 기간이 왜그렇 근데 그거 쌤이 그거를 내는 게 뭐지 물어봤냐면 아 금요일 수익 가면 그 문항대로 나온다고 아 화요일 1호에서 그러면 아 나온다고 아 오늘 화요일에 체험을 보겠더라 그래 뭐 여기서 나온다고 아 어떡하고 다들 문제 한번 봐주는 게 한 달 걸어요 말했거든 근데 그때 내가 그거는 쓰지 말았냐고 상황 잘해 봐 실망을 버리고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거야 나쁜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질문하고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시라고 그랬어요. 알았죠? No! 야 여기 잘 봐봐.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닌가요? 라고 해서 그랬어. 스트레스는 나쁜 건가요? 라고 사실 써야 했는데 스트레스는 나쁜 건가요?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해석을 스트레스는 나쁜 게 아닌가요? 라고 하니까 네 라고 써놓은 거야. 이거 헷갈리지 마. 알았어? 스트레스는 나쁜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된 거야. 했어? 어,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르죠, 그죠? Not always 좀 체크하세요. 부음부정이에요. 부음부정.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나봐. Not 다음에 every, both, all, always, necessarily 들어가면 부음부정입니다. 항상 뭐만 것은 아니다. 됐냐? 항상 나쁜 것만 아닙니다. A little stress, 약간의 stress. 얘들아, a little이야. Few 안 쓰도록 조심하세요. 알았죠? Few 다음 맨 뒤에 복수명사 나와야 됩니다. A little입니다. 약간의 stress예요. 알았죠? 약간의 stress는 is essential, 필수적입니다. To push it. 여기 봐. 여기 좀 체크하시고. 문법적으로 좀 조심하세요. 첫 번째, push가 오형식으로 쓰였어요. push, 목적어, to, 게시, 목적 격고입니다. push, 목적어, to, 부정사. 됐어? 오형식. 내가 to get 하도록 push, 밀어넣는 겁니다. 나한테 push하는 거야. 됐냐? 그 다음, to, 게시 또 준동사로서 things가 또 목적어고 done이 목적 격고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done. 옆에다 써놨지만
개시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내 얘기 잘 들어야 돼. 개시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해석은 시키답니다. 선생님, 시키다는 사역동사잖아요. 예. 근데 get은 사역동사 범주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총정사 써야 되거든요. 됐나요? 사역동사는 동사원형 썼잖아요. 그죠? 총정사 써야 돼요. 선생님, 총정사 써야 된다면서요? 네. 근데 왜 여기는 don 썼어요? 둘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무조건 PP 써야 됩니다. 됐냐? 그래서 어떠한 일들은 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to도 쓰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일들이 행해지도록 시키는 겁니다. 네가 하도록 내모는 겁니다. 그래서 오형식 두 개가 지금 짬뽕 돼 있어요. 됐나요? 꼭 체크하세요. 중요해요. 알았죠? 꼭 체크. 무법적으로 중요하니까. 다시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필수적이에요. To push, 떠밀기 위해서. 네가 to get, 시키도록, things, 어떤 일들이 행해지도록 너를 떠밀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꼭 좀 체크하시고. 박 선생님들 오형식 졸라 좋아해. 알았지? 그러니까 꼭 체크. 자, it, 그것은요. 스트레스 얘기하는 거죠. 스트레스는 prepare, 목적어, 투부정사, 또 오형식입니다. 스트레스는 준비시켜줘요. 네가 to meet, 맞이할 수 있도록. tough situation, 힘든 상황들을 네가 맞이하도록,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with 뭘 가지고? focus, strength, and what alertness. 단어 뜻 좀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focus, 뭐 집중력. strength는 뭐 체력, 힘. alertness는 여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라고 써있는데 alertness는 원래 경계라는 단어입니다. 그치? 뜻이. 경계를 가지고 그런 힘든 상황을 네가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그 다음, without stress, 스트레스가 없다면 you would not be able to gather enough energy to face difficulties, meet deadlines, and achieve success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봐봐요. 내가 아까 오늘 수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얘기해 준다고 했죠. 첫 번째가 아까 얘기해 줬던 거잖아. 두 번째가 이 문제예요. 별 필요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입니다. 별 됐나요? 나보세요. 앞부분에다가 해설 아까 다 써놨거든요. 여러분 나라는 책에도 다 있어요. 잘 봐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건 가정법 과거 완료였었죠. 그러면서 뭐 했었어요? If it had not been for 였었어요. 됐나요? 가정법 과거 완료였었죠. 그죠? 얘는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기 잠깐 봐봐요. 가정법 과거, 여기 나봐봐. 가정법 과거의 공식 얘기해 줄게요. 모르면 외워야 되겠더라. 가정법은 기본이야. 알았지? If 주어, 비동사를 쓸 때는 were, 비동사를 안 쓰고 다른 일반 동사 쓸 때는 일반 동사의 과거예요. 됐냐 여기까지? 그 다음 쭉 써주고 컴마.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됐어요? 가정 과거형. 아니, 니네 책 어디 쳐다봐도 다 나와. 알았지? 지금 몰라도,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도. 알았어. 가정법 과거인데, 가정법 과거 중에서도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여기는 스트레스네. 스트레스. 원래 이 문장이었었어요. 뒤에 보시면 여기 나오지.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뒷부분이니까 필요 없어. 알았지? 이거 보고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if it were not for stress. 원래 이 문장이었거든요. 잘 보세요. 똑같아. 아까 거랑 두 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 알았죠? if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아까 했던 거 수업 기억나야 되는데. if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앨 수도 있다고 그랬지. 그지? 그럼 뭐? 도치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비동사의 도치는 어떻게? 비동사를 주어 바깥으로. 됐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부생님 한 단어로 뭐예요? 한 단어로 뭐?
혜니 이거 한다고 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게 이 문제. 혜니야 이거 세 개 보시오. 선생님, 네. 아까 가정법 과거 알려라보세요. 네. 이거 가정법 과거라보세요. 네. 근데 똑같네요? 네. 그럼 두 개 차이점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뒷부분 보고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행복피피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형을 알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동사원형 썼잖아요. 얘는 가정법 과거라. 됐나요?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시험입니다. 알았어? 체크하세요. 별로 필요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아까 하나 제대로 알았다면 얘 쉽다는 거 알 겁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있으면 돼. 가정법 과거완료는 if it had not been for. 됐어? 가정법 과거는 뭐? if it were not for. 됐니? 꼭 외우시라고. 알았죠? 정말로 중요해. 무조건. 책에 다 있으니까 꼭 보세요. 여러분들 드린 자습서에도 있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 해석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스트레스가 없다면 여기까지 if 문장이야. 알았어? 축약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알았죠? 원래 문장 바꾼 거 꼭 체크하시라고 그랬어요. 알았지? 스트레스가 없다면 you would not be able to gather. 너는 모을 수 없을 텐데. Enough energy. 충분한 에너지. 무슨 충분한 에너지? To face. 직면할. 어려움을 직면할 충분한 에너지. Meet deadline. 마감 시한을 맞출 충분한 에너지. 그 다음 achieve success. 성공을 이룰 충분한 에너지를 모을 수 없을 텐데. 그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병렬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여기 뒷부분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도 중요하지만 이거예요. 이라프트 동사 원형은 여러분 중2 때 배웠어요. 투투랑 같이 배웠어요. 알았죠? 그래서 시험 때 졸라 많이 봤을 거예요. 투투는 소대 캔넛으로 바꿨을 수 있고 이라프트는 소대 캔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러면서 투투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라프트는 뭐뭐하기에 충분히 뭐뭐하다고 이렇게 외웠잖아. 그지? 하나 더 알아둬야 되는 게 어순 배열을 좀 봐주세요. 형용사나 부사를 쓸 때는 이라프트 앞에 씁니다. 했습니까? 근데 뭐예요? 명사를 쓸 때는 가운데 써주셔야 돼요. 위치 좀 봐주세요. 알았죠? 원래 enough, to인데 가운데 들어가세요. 근데 에너지를 enough 앞에다가 써주면 큰일 납니다. 알았지? 됐냐? 내가 이거 왜 중요하다고 그러는 줄 아냐? 수능 문제였었어. 됐어? 수능 문제 뭐였는 줄 알아? 맞냐 틀리냐 물어봤어요. 알았죠? 타임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알았냐? 했어? 어순별 꼭 체크하세요. 알았죠? 문장 별표하시고 외우세요. 알았지?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질문 또 나왔네요. 아래 응답 나오네요. 연결해서 꼭 보시라고 그랬어요. 됐냐? 자, why? 왜? then? 그렇다면 왜? Does everybody think?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까? Everybody 단순 does 썼으니까 think 동사원형 써야 되고요. It's a big problem.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게 큰 문제라고? 이 시간 스트레스 얘기한 거죠. 스트레스가 왜 큰 문제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까? 질문이요. 질문하고 꼭 보시라고 했어요. 내용이랑요. The problem is 문제는 times have changed. 시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해왔으니까 현재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시간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but the stress reaction, 스트레스 반응은 remains the same. 똑같은 상태로 remain,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remain이라는 동사 좀 체크하시고 remain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형용사 써야 됩니다. 이게 형용사입니다. 그냥 글쎄요. 스트레스 반응은 똑같은 상태. 과거랑 지금이랑 똑같다.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들의 burn 자동사로 쓰니까 보이지? burn 타서 away, away는 멀리 떨어지다의 느낌으로 알아두는데 알았죠? 타서 멀리 떨어지는 거. 그래서 뭐 타서 없어집니다. 라고 해석해 놓은 거야. 스트레스 호르몬은 타서 사라집니다.
when 뭐 할 때 you get rid of 수거증 제거하다 없애다 했잖아. 네가 제거할 때 스트레스 소스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할 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타서 사라집니다.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Back in the old days 옛날에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it was a matter of either A or B. 구문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Either A or B. A, B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죠?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였습니다. 뭐요? 죽느냐 또는 사느냐의 문제였었습니다. 호랑이 만나면 뒤지느냐 안 뒤지느냐 이 문제지 뭐. 그지? 그래서 그 문제였고 and then 그리고 나면 the crisis 그 위기는 came to end 끝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위기는 끝이 납니다. 흔히 다음 now 하지만 여기 however 나와 있네요. 연결로 아까 우리 infect 봤었죠. 두 번째 연결로 나오네요. however 하지만 now 지금은 many of your worries 너의 걱정들의 대다수가 are not 야 당연히 뒤에 worries 붙으니까 many 뭐 셀 수 있는 거니까 그지? many of your worries 너의 걱정들 대다수는 are not as instantly resolved as they were 그랬네. 이 문장도 체크. 학교 선생님들은 as one급 as 좋아. 자, 하지만 너의 걱정거리 대다수는 are not as instantly resolved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지 않습니다. They were 여기 봐. 뭐 별게 대동사 두 번째 나와요. 아까는 대동사 뭐였죠? Do였었지. Suffer from 받는 거야. 그치? 여기 앞에 문장 가보니까 여기 아 보입니까? 그래서 비동사 써줘요. 그리고 시제는 왜 과거입니까? When you used to bump into tigers 네가 호랑이를 네가 만나곤 했었을 때 네가 그랬던 것처럼 호랑이 만난 거 야 used to는 이거 조동사야 알았어? used to 조동사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쓴 겁니다 알았지? used to는 과거에 습관 얘기한 거잖아 지금은 안 하지만 그죠? 니네 지금 호랑이 만나냐? 선생님 저 집에 갔는데 호랑이 만나고 미안해요. 자, 네가 호랑이를 범프인치는 우연히 만나다의 뜻입니다. 네가 호랑이를 우연히 만나곤 했을 때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야?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뭐 써준 거야? 이해되냐? 호랑이를 네가 만날 때 네가 그랬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봐. As 원급 as에서 이 as는 해석 안 합니다. 이 뒤에 있는 as를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가 과거에 호랑이를 만날 때 네가 그랬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요거 수동태야. 그래서 are resolved. 그 다음, are resolved 일반 동사라서 부사 써줘야 돼. ly. 했냐? instantly. 생각할 거 되게 많으니까 꼭 외우시라고 그런 거예요. 알았죠? 영상 얘기해도 딱 좋잖아요. 그죠? 어슨베어 얘기도. 됐나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은 선생님들 좋아하거든요. 영작 조심하시라고. 알았죠? 그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 뭐야, 3이 아직도 안 끝났어? 왜 이렇게 길고 지랄? 그래요. 계속해서 봅시다. 마이츠 타이브 너는 아마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인생 투머러 내일 시험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에너 사이먼트 과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듀 듀는 마감 시안이다라는 뜻이에요. 마감 시안인 the day after tomorrow. the day after tomorrow는 내일 다음에 그날이니까 내일 모레 얘기하는 거다. 알았지? 내일 모레 너는 내일 모레가 마감 시안인 숙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the danger 위험의 신호들은 얘가죠 are almost 거의 always on 항상 켜져 있고 and 그리고 stress 호르몬들은 stay 머뭅니다 in your body 너의 뭐에 몸에 머물고 and 그리고 build up 축적됩니다 build up 쌓인다의 뜻입니다 알았지 동사 이동사하고 이동사하고 병렬이에요 됐나요 다 자동사입니다 stay 하고 build up이요 쌓이게 됩니다 blood 피가 rush 막 몰립니다 어디로요 너의 얼굴로 몰립니다. Your stomach stops working. 너의 위는 stop. ing 체크하세요. 초보장사 쓰면 큰일 난다는 거 알죠? 그죠? 작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 다음 your stomach는 여기 S 여기 S 그 다음 너의 위는요 feels upset upset은 upset이라는 단어 보면 역삼각형 생각하시면 돼요 역삼각형 불안정하죠 그죠? 그래서 짜증난다 화난다 불안정하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흔히 upset 너는 그래서 upset을 느낍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라고 써있어? 좋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as if 좀 체크하시고 as if는 as 도우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뜻 똑같습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it is tied up 수동태 체크하시고 묶여진 것처럼 if not 매듭으로 직역하면 매듭으로 묶여져 있는 것처럼 너는 upset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 17페이지 펴보세요 책 오늘 준 겁니다 17페이지 폈나요? 17페이지 보시면 옆에 박스 있죠. 마스터스 픽하고 표현 수거 알아두세요 라고 써있는 거 보이냐? 찾았냐? 거기 보시면 맨 처음에 빌드업 점점 커지다 쌓이다 스타마크 인 나츠 그거 뜻 좀 봐보세요. 과도한 긴장으로 속이 울렁거리다. 뜨냐? 이거 관용적 표현이라서 봐둬야 돼. 그 다음 아래요. Once stomach is tied up in nuts. Tied up은 묶여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낫은 긴장, 분노 등으로 목, 복부 등이 뻣뻣한 느낌을 의미하는 단어로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속이 꼬이거나 울렁거리는 불편한 느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은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사 표현들입니다. 유사 표현들 체크. 이거 바꿔 쓸 수, 바꿔 써서 나오면 같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뭐 I get nervous. 긴장하다 이랬지. 그 다음 두 번째 거 I feel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 표현 봐주세요. 이거 고2 모의고사 듣기평가에 나온 표현입니다. 알았죠? 이거 긴장하다 이 뜻이에요. 꼭 체크해요. 직역하면 뭐야? 나 나비를 느껴. 내 뱃속에.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닌대.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직역하면 무슨 뜻인지 몰라. 흔히 긴장하다 이겠지. 표현 받으시라고. 그 다음요. 아래요. I had an unpleasant, 나 불쾌해. And a tight feeling in my stomach. 내 위가 feeling, 느낌인데 타이트한 느낌을 받는다. 그지? 그래서 유사 표현들 봐주세요. 알았죠? 거북하다, 긴장되다 이런 뜻 갖고 있어. 됐어? 했나요 여기까지? 그 다음이요. 다시 여기로 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얘기해 주는데 여기 is만 좀 체크하세요. 현재 시에 썼다는 것만 좀 체크하세요. as if 다음에 여기 봐봐. 이거 as if 다음에 it 다음에 is 써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야 내가. 여기 were 쓸 수 있거든요. 이게 were 아니라 그냥 현재 시제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세요. 알았죠? 여기 were 써 있게 되면 가정법이에요. 알았지? 근데 가정법 표현으로 안 해놔서 그냥 내가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is만 그냥 좀 체크하세요. 다음이요. you feel 너는 느낍니다. 이 단어 좀 체크하시고 restless 안절부절을 야 안절부절 하다냐 안절부절 못하다냐 한국말 할 때 너 이렇게 안절부절 못해 안절부절해 안절부절 못하다가 맞네 그치 너는 느낍니다 안절부절 못함을 in your legs 너의 다리에 있어서 야 너의 다리에 있어서 안절부절함 안절부절 아이씨발 안절부절 못 하여튼 미치겠네 하여튼 그걸 못 느끼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긴장하면 다리 떠는 거 알지 그거 얘기하는 거 너는 안절부절 못함을 느낍니다. 너의 다리에 있어서. And 그리고 이건 수거죠. Have difficulty ing 좀 체크하시고. 통장서 쓰면 큰일 나요. 됐어요? 뭐뭐 하는데 어려운 겁니다. Going to sleep. 잠을 자러 가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기 봐봐. 이거 내가 그냥 얘기해 준 건데 이거 Y 빼먹으면 안 돼. Have difficulty ing야. 알았어? Difficult가 아니라 Y 조심하세요. 혹시 서술형 쓸 때요. 알았죠? 이거 와이에 써갖고 틀려갖고 온 새끼들 죽여 확 알았지? 꼭 알았어 그 다음 none of this 나와있는데 여기 봐 none of 나오면 of 다음에 명사를 꼭 확인합니다 얘 보고 스위치 시켜줘야 돼 알았죠? none of this 여기에 만약에 this가 아니라 these 써있다면 s 빼줘야 되는 거지 그치? 내 말 이해했어요? 난 오브 다음에 명사의 수일치 이것 중 어떠한 것도 help, 목적어, with 아까랑 같은 표현이네요
네가 is doing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하는데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nd 이거 when it keeps happening, keep 다음에 아니지 또 나오네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면 it can harm your health, 너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파트 3 읽어보세요. 미안한데 먼저 파트 4까지 나가야 됩니다. 아타이메들이 파트 4까지 나갔었어요. 지금. 오늘 읽어보세요. 조금 늦춰지겠네. 나도 그만하고 싶은데 힘들어서 나가야죠. 읽어보세요. 파트 3. 그만 볼까요? 마지막 파트 4 나옵시다. 고마워. 자, 질문하고 아래 내용하고 연결하고 꼭 보시라고 했습니다. 알았지? What do we need to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To deal with it.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 시간을 킨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미안합니다. 자, 여기 갑시다. 우리 모두는 압니다. 뭐를요? 됐냐를 알아요. 됐어 접수와 뒤엄을 감자. The best response, 최고의 반응은 is to fight, 맞짱 뜨는 겁니다. And it will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병렬로 연결될 때는 to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solve인데 to 생략했어요. 써도 상관없습니다. 맞짱을 떠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반응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it's not always easy, 항상 쉬운 것만 압니다. To do so, 그렇게 하는 게. 투두소우가 뭐 얘기하는 거야? 맞짱 떠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게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부정적이죠. 그치? 항상 쉬운 것만 아니다.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지. In the case,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경우 뭐 맞짱 뜨고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려운 경우에 The hormones, 호르몬들은 might, 아마도 make, 목적어 want, 동성 make, 사역동사입니다. want, 동성을 썼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네가 want to run away 폭기는 거죠. 아까 우리 봤던 flight 했나요? run 도망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네가 원하도록 만들지도 모릅니다. 맞짱 떠야 되는데 어우 두려워 쉽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도망가야지. 근데 그렇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running away 폭기는 것 from your problems 너의 문제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합니다. is one of the worst ways 여기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ways 꼭 체크하시고 가장 최악의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웃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지? 맞짝 떠서 싸워서 얘기를 하는 거죠. To deal with stress, 스트레스를 다룬 데 있어서 what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왜 이 SPM 틀립니다. 그 다음 for example 연결어 세 번째 나왔네요. In fact, howeve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skipping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합니다. Skipping school 필요 없네요. 뒤에 조동사 있으니까 학교를 건너 뛰는 거 땡땡이 치는 말 그것은 may feel good 기분 좋아 언제? At the time 그때는요. 그죠? 하지만 it will drag you 하지만 그것은 너를 질질 끌 겁니다. Drive 질질 끌다 into 어디로 질질 끌어내릴 건데 even 비옥극 강조입니다. 훨씬 even 멋지 far still a lot 기억납니까? even 훨씬 deeper 더 깊은 비교급 trouble 곤란함으로 afterward 향후에 향후에 훨씬 더 깊은 곤란함으로 너를 질질 끌어내릴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요 A better way 더 나은 방법 to deal with stress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is better way가 좋으니까 is physical exercise 결론은 뭐라고요? 운동하시라고요. 알았죠? 얘들아 모의고사 많이 보면 알겠지만 최고의 해결책은 무조건 운동이야. 그 다음 뭐 자연과 함께 해야 돼. 알았지? 그럼 우리는 뭐 완전 건강해질 수 있어. 알았어? 최고의 해결책이죠. 자 physical 신체적인 운동입니다. 4 좀 체크하세요. 4는 전사로만 많이 알고 있는데요. 얘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됩니다. 4는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왜냐하면 what 여기 봐. what은 형상 시험입니다. what 자리에 됐으면 안 됩니다. what 자리에 위치 써도 안 됩니다. what 자리는 무조건 뭐 써야 됩니까? what 써야 됩니다. 알았지? 굳이 바꾸고 싶으면 더 띵 위치나 더 띵 데서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드니어 왔습니다. 나하고 수업해본 사람 알겠지만 내가 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야 돼요. 알았지? 불완전한 명사절. 지금 누구 자리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명사하면 주먹보 생각하라고 그랬죠. 지금 주어 자리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아래 보니까 주어 동사가 또 있습니다. 절입니다. 명사 절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완벽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두 다음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what 꼭 체크하십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really 진정으로 tell you 네가 이거 오형식이다. tell 목적어 초등사 너 보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짜 너 보고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what절이 주어자리 쓰이면 단수 취급합니다. is입니다. is to literally 이거 스펠링 꼭 봐주세요.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Literally. 그 다음 여기 원래 to 무브거든요. 내가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리부정사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원래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었는데 부사가 가운데 끼면서 멀어졌어요. 분리됐다고. 글자 그대로 to move, 움직이는 겁니다. 너의 몸 움직이는 거고 and 그리고 뭐? run, 도망가는 겁니다. 달리는 겁니다. 아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운동한다는 얘기야. 알았지? 달리는 겁니다. 몸 움직이고 뭐요? 피지컬 엑서사이즈라는 얘기죠. 그죠? 운동이 최고.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스트레스 쌓인다고 제발 노래방 좀 가지 말고 그 다음에 롤도 좀 그만 좀 하고 이것들아 알았지? 운동하라고 그러고 알았죠? 자 운동은 burns away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뭐를요? 엑스트라 추가해 여분의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And go replaces S 조심하세요. 그 다음 replace는 아예 구문을 알아두세요. replace A with B A를 B로 대체합니다. 야 이거 해석 잘해야 된다. A를 B로 대체하다요. A 빼버리고 요거 갖다 쓴다는 얘기야. 알았지? replace A with B 그 다음에 옆에도 써놨지만 replace A with B인데 이거 B하고 A를 자리 바꾸면 전사 4로 바뀝니다. 알았죠? 알아두세요. 구문이니까. 그 다음 replace 대체합니다. then 그것들이 뭐 얘기하는 건데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여분의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것을 뭘로 바꾼다고요? with others. others는 other hormones를 받는 말이죠. 다른 호르몬들로 대체합니다. 어떤 호르몬? make 오형식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다른 호르몬들로 대체합니다. 운동하면 됐나요? 운동이 짱이네요. 그죠? 그 다음 then
그러면 your body, 너의 몸은 will be refreshed, refresh, 상쾌해집니다. 입이 좀 조심하세요. 아, 좀. And 그리고 ready, 여기 봐봐. Will be refreshed, will be ready to야. 알았어? Be ready to 쓰고 알아둬야 돼. 몸 할 준비가 되다. 알았죠? 너의 몸은 refresh, 상쾌해지게 될 것이고 will be ready to, 준비가 될 겁니다. meet, 맞이하게 될, 다음 구절을 맞이하게 될 준비가 될 겁니다. 됐나요? 아, 씨발, 또 있어? 미쳐버리겠지. 아, 이거 세 문장 하면 끝인가요? 그죠? 그럼 파트 4 끝나죠. 아, 다행이다. Finally! 마지막으로 strike, 아, 이거 단어 착하지. 균형을 맞추세요 할 때 strike라는 동사를 썼어요. strike a balance, 균형을 맞추세요. between 뭐, work and play, 일과 노는 것의 사이에 균형을 맞추세요. 공부만 하지 말라고요. 놀 땐 놀란 얘기예요. 알았죠? 어, 근데 여러분들은 놀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자, school is important, 학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but it's not everything,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when you plan your week, 네가 너의 주를 계획할 때 이거 명령문이다. 동사 원형 쓴 거야. 알았지? schedule 끼워 넣으세요. 시간에 스케줄을 맞추세요. 무슨 시간이요? to get school. 여기도 체크하셔야 돼요. 던 체크하세요. to도 쓰면 안 됩니다. 학교 공부가 행해지도록 시킬 시간을 꼭 계획을 짜세요. 벌써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스케줄 타임. 시간을 계획하세요. to have fun. 즐겁게 시간을 보낼 시간을 계획을 짜세요. 명령문 두 개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When it's time to enjoy yourself. 여기 야 you slay, yourself slay도 잘못 보니까 셀프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알았지? 네 자신을 즐길 시간이 되면 그 다음 명령문 초부정사의 부정은 앞에다가 놨습니다. 알았죠? 시도하세요. Not to worry, 걱정하지 않는 것을 시도하세요. About 뭐에 대해서? 학교 또는 숙제에 관해서. Focus on 집중하세요. Having fun 즐겁게 보내는데 시간을 보내는데 집중하세요. 됐나요? 잠깐만요. 여러분 책 보시면 책 어디 피냐면 21페이지 펴보세요. 21페이지 폈나요? 21페이지 보시면 옆에 박스 3개 있죠. 오른쪽에요. 거기 세 번째 맨 아래 박스 보세요. 관련 속담 써 있는 거 보이나요? 관련 속담 그거 좀 체크하세요. 해석해드리면 all work 졸라 공부만 하고 and even no play 놀지 않으면 makes 그것은 만듭니다. 잭을 오형식입니다. 잭이 목적어 the boy가 목적어 뭐예요? 잭을 병신으로 만듭니다. 이죠. 알았어?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란 얘기입니다. 이거 미국 속담입니다. 알았냐? 어,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표현이죠. 그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관련된 속담이라고. 알았지?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 놀라고. 알았죠? 그 표현 좀 봐주세요.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이름이 뭐죠? 철수와 영. 영이죠. 미국에서도 있죠. 남자애들은 뭡니까? 잭입니다. 잭. 알았지? 영이는 이겁니다. 질입니다. 알았죠? 어. 잭 앤 질이라고 얘기해요. 철수와 영입니다. 됐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다리세요. 숙제 얘기해 주세요. 숙제가 많습니다. 미안한데요. 28페이지부터 미안해요. 우리 수요일 날 오죠. 네. 아,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오죠. 넘기면서 넘기니까 긴장을 하고 있어 지금. 42페이지까지 할까요?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28부터 42페이지까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따봐요. 여러분이 불가능한다고 해도 세월아 갈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28핀부터 42핀까지 해오시는데 채점까지 돼 있어야 돼요. 틀린 것들은 빨간 펜으로 수정해 보세요. 알았죠. 근데 파트 2도 해야 돼요. 뭐요? 어, 해석도 해보세요.